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의 인도자가 되었어요.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가 되었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신 땅이었죠. 그런데 그 땅엔 다른 사람들이 살고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과 싸워야 했답니다. 여호수아는 여리고성으로 두 명의 정탐꾼을 보냈어요. 그들은 라합이라는 여인의 집에 머물렀어요. 정탐꾼들의 소식이 여리고 왕에게 들어갔고 라합은 정탐꾼들을 지붕에 안전하게 숨겼죠. 라합은 이집트의 파라오에게 행하신 일을 듣고 하나님을 믿고 있었어요. 라합은 하나님의 백성을 돕고 싶어 했어요. 정탐꾼들은 이스라엘이 그 도시를 점령할 때 라합의 가족을 살려주기로 약속했어요. 라합은 정탐꾼들과 약속한 대로 붉은 줄을 창문에 메어두어 라합의 집을 알 수 있게 했어요. 정탐꾼들은 여리고를 빠져나왔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요단강으로 향했어요. 요단강을 건너면 약속의 땅이 펼쳐져요. 그들은 넓고 깊은 요단 강가에 머물렀어요.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지도자들에게 지시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도록 도우셨죠. 이스라엘 백성은 강을 건널 준비를 마치고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요단 강가에 섰어요. 여호수아가 말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모든 대적을 쫓아내실 것입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발을 담그자 강물이 멈추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넜어요. 여호수아는 요단강에서 12개의 돌을 가져오게 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 강을 멈추신 일을 기념하는 기념비를 세웠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모두 건너자 요단 강물이 다시 흐르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앞으로 6일 동안 여리고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아라. 일곱째 날에는 7번을 돌아라. 그날 제사장들이 나팔을 길게 불면 온 백성이 다 큰 소리로 외쳐라. 그러면 여리고 성벽이 무너질 것이니 이스라엘 백성은 올라가서 성을 정복하라. 여호수아는 말씀대로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6일 동안 매일 성 주위를 한 바퀴씩 돌았어요. 일곱째 날에는 7번 돌았지요. 여호수아가 말했어요. 외쳐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성을 주셨다! 백성은 소리를 질렀고 성벽이 무너져 내렸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여리고 성으로 들어가 그 성을 정복했어요. 그들은 성 안의 모든 것을 파괴했지만 라합과 가족은 살려주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싸우셨고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여리고 전쟁에서 이기신 것처럼 예수님은 모든 대적과 싸워 이기셨고 믿는 자들을 영원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세요.